비스트 지각, 샤이니 엔딩 뺏으려고 일부러? 소속사 미친 듯. 비스트 지각, 샤이니 엔딩 뺏으려고 일부러? 소속사 미친 듯. 2009년 배드걸이라는 곡으로 청무 데뷔한 후 카페인, 숨, 비가 오는 날엔 굿럭 픽션, 아름다운 밤이야 등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비스트. 비스트가 올여름 3집 하이라이트 앨범의 타이틀 리본이라는 곡을 내고 짧게나마 활동을 한 후 안타깝게도 현재의 큐브 기획사와 재계약을 안 하고 결별을 했지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후로 소속사와 비스트라는 이름을 두고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데요. 신화가 SM에서 독립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 치열하게 사운드계 이름을 얻어냈지만 비스트는 회사 측에서 이미 손을 써서 아마 이름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와중에 비스트 지각, 비스트 엔딩 순서 등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는지라 비스트 지각이 최근에 있던 일은 아니고 이런저런 일로 구설수에 올라있다 보니 다시금 화두가 되어서 논란거리가 된 것 같아요. 과거 KBS 국민대 축제에서 런던 올림픽 기념 공연을 하면서 샤이니가 엔딩으로 셜록을 부르고 비스트는 샤이니 바로 앞전에 나와서 아름다운 밤이야를 부를 예정이었지요. 엑소K도 출연하는 무대였고요. KBS 공식 트위터 등에서도 나왔고 원래 순서는 비스트 샤이니였어요. MC 전현무도 다음 무대로 비스트입니다라고 소개까지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비스트는 지각을 했고 결국 준비가 안 된 샤이니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 샤이니도 무대가 제대로 준비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오프닝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샤이니 셜록 비스트 아름다운 밤이야 순서로 진행이 된 윗사진은 샤이니 백댄서 트위터에 올라온 거예요. 논란이 되는 가운데 비스트 매니저는 난 늦은 적 없다. 아나 고마해라. 진짜 기억나고 입장을 밝혔네요. 근데 이 비스트 멤버 박세훈 씨가 평소에도 반말 많이 쓰고 팬들에게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등 비스트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아요. 결정적으로 이때 양요섭이 지각을 인정, 시인하고 사과문을 쓰고 좋게 끝난 걸로 알고요. 비스트 지각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지각 횟수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인 듯한데요. 비스트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보통 이런 지각은 소속사 잘못일 가능성이 크죠. 이동거리 생각 안 하고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무리하게 스케줄을 많이 잡고 일이 안 끝나서 앞에 스케줄 처리하느라 뒤에 스케줄이 자꾸 밀리다 보니 지각이 된다거나 사실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급이 높고 대형 가수일수록 뒤로 가요. 가요 무대는 팬들이 자리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많은 팬들을 잡아두려면 뒤로 미루는 게 맞거든요. 맨 앞에 하면 자기 가수 무대만 보고 팬들이 무대를 뜨기에 그렇기에 무대 순서는 인기도와 관련이 있지요. 이를 두고 비스트가 샤이니보다 뒷무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각했다는 소문도 나고 있는데요.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비스트의 인성이나 성격 등을 볼 때 일부러 그랬다? 아니지요. 혹여 그랬다 하더라도 소속사가 교활하고 치사한 거죠. 비스트만 불쌍하죠.